오늘 수업이 재무행정 파트인가? 저는 좀 보세요. 프린터물이 다 수업 끝날 때좀 골랐는데, 어차피 재무행정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수업이 끝난 다음에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자, 564페이지에. 일단은 재무행정은 정부의 예산에 관련돼서 이론을 구성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국가재정법을 중심으로 한 법규 내용 자체가 약 50에서 60%고, 기타 이제 학자들 이론의 형태가 4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국가재 기준으로 20문항 가운데 3문항 내 정도 문제에서 거론되어 왔어요. 자, 일단은 예산의 기초이론 파트. 재무행정 파트는 용어가 좀 낯선 용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평상시 우리가 쓰는 용어가 아니다 보니까 용어에 대한 여러분들 해석, 그런 것들 잘 이해해 두시고, 예산의 흐름이나 과정 절차 이런 것들이 좀 문제에서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맨 앞에 예산의 개념과 발달 파트의 출제 포인트를 보세요. 자, 예산의 개념 정의를 묻는 건데 그 별표가 안 들어가 있죠. 출제 논증은 굉장히 떨어지는 파트인데 가끔은 나옵니다. 그래서 예산의 개념, 형식과 실질을 묻는 것들, 그 형태 좀 숙지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예산의 개념 파트부터 내용을 정리하겠는데, 565페이지 맨 위에 좀 전에 얘기했던 것, 형식과 실질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 형식적 개념은 이제 법률적 개념이라고 얘기하죠. 그 국가재정법을 중심으로 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예산에 대한 개념 규정이 있습니다. 그걸 보통 이제 형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실질적 개념은 다른 말로 내용적 개념이라고 얘기하는데, 형식을 얘기할 때는, 자, 거기 국가재정법 제19조에 가지고 예산은 예산 총칙, 세입 제출 예산, 기회소비, 명시율비, 국고 채무 부담액을 총칙한다. 이걸 다 합한 것을 예산이라 한다. 그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규정에 따라, 형식에 따라, 자, 편성은 누가 하냐? 행정부가 편성합니다. 그럼 심의는 어디서 합니까? 국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1년 동안의 재정 계획을 형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형식의 특징을 얘기하자면 항상 편성의 주체하고 심의의 주체가 명시가 돼요. 그 시험 문제 이제 편성의 주체하고 여러분들 심의의 주체를 바꿔서 고르는 문제가 한 문제예요. 그 바꿔놓으면 잘못하겠지? 그거 숙제해서 가져가시고. 자, 실질적 개념을 얘기할 때는 1년 동안의 정부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예정표를 실질 그러는데, 여기서 키워드는 예정표가 키워드야. 왜 그러냐? 그 밑에 나온 거, 느낌표 나온 거 봐. 예산이란 1년 동안의 정부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확정표로 나서 안 나서. 확정표, 그러면 그것은 결산이야. 예정표가 예산이에요. 그 예정표를 다른 말로 잠정적 지수라고도 얘기합니다. 예정적 지수, 잠정적 지수 이렇게 표현해도 같은 말입니다. 알았습니까?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 1년 동안의 정부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확정적 지수, 그럼 뭐가 되는 게? 그건 결산이지,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단순한 말장난 같지만 내용 숙지해서 가져가시고. 자, 그리고 이제 그맨 밑에 유사 개념 보시면은 2번만 잠깐 봐봐. 예산과 재정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자, 보통 예산을 얘기할 때는 거기 일반 회계라는 말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 일반 회계를 예산이라 그래요. 일반 회계는 좀 이따 학습을 해. 근데 재정은 여기다가 특별 회계하고 기금을 포함시켜서 재정이라고 언급하거든. 그럼 예산과 재정을 비교해 볼때 보다 포괄적 개념은 예산이야, 재정이야? 재정이보다도 포괄적 개념이에요. 자, 그러나 예산의 유형 가운데는 지금 얘기한 재정과 거의 같은 것이 존재하거든요. 자, 여러분들 587페이지 펴보세요. 자, 587페이지. 맨 위에 통합 예산이라는 게 나오고 있을 거야. 587페이지. 그래서 그러면 1번에 보시면은 두 번째 줄 중간에 통합 예산이란 일반에게 특별에게 기금을 모두 포함한다 이렇게 나와요. 나오죠? 587페이지. 그러니까 통합 예산 자체는 일반에게 특별히 기금을 모두 포괄한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재정과 거의 같죠. 그래서 통합 1번에 보시면 1번 첫 번째 끝에 한 국가의 재정 규모를 파악하는 데 가장 용이한 예산을 얘기해라. 그럼 무슨 예산? 통합 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모르는 거니까 요 정도는 좀 숙지해서 가져갈 것. 알았습니까? 자, 말씀은 이제 여러분들 566페이지 잠깐 펴봐. 자, 거기 567페이지를 좀 보겠는데, 예산과 관련된 개념 가운데 예산과 법률을 좀 구분해 둬야 돼요. 맨 위에 예산과 법률 양적 구분한 게라고 나오죠. 이것도 가끔 출제에 나올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예산과 법률은 예산을 법률로 파악하는 나라가 있고, 아니다, 법률과 예산은 다뤄. 예산은 예산의 형식이 있고 법률은 법률의 형식이 있어 구분한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법률로 파악한 나라를 예산 법률주의라고 얘기하고, 예산은 예산이고 법률은 법률이다 구분하다. 그것을 예산 의결주의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영국하고 미국 자체를 얘기할 때는 정부의 세입 세출 예산안 의결을 법률의 제정이라 개정을 해서 그래. 법률의 제정이라 개정. 그래서 명칭도 여러분 영국은 머니빌에서 금전 법안이라 그래. 예산이를 금전 법안이라 그래. 법으로 파악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모르나세요? 세입 예산법이라는 게 나와 나. 세출 예산법이라고 나와 나. 나오죠. 그러니까 미국도 여러분 지금 얘기한 식으로 예산을 뭘로 파악하는 게야? 법률의 제정으로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그게 아니야. 한국은 예산 의결주의야. 그래서 이제 한국은 이제 박스에 예산과 법률의 차이점 쭉 나왔는데, 자, 헌법제 54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예산 의결권에 관한 규정 자체가 있어요. 여기에 근거해 예산이 여러분들 개념 규정이 이루어지고, 법률 자체는 헌법제 53조의 법률 의결권에 따라서 법률에 대한 의결과 개념 정의가 이루어집니다. 벌써 이제 그래서 법적 근거의 형태가 54조, 53조 다 틀려요. 두 번째, 제한 나온 거 봐. 예산은 여러분들 어디? 정부가 제한한다. 정부가 편성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성권 자체가 행정부밖에 없어요. 근데 법률은 잘 알다시피 국회에서도 제한할 수 있고 정부도 제한할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자, 예산은 그러면 자, 정부에서 편성한 예산안을 국회에서 심의한다는 것은 정부에 대한 의회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가 있다 없다? 있겠지. 근데 여러분들 법률은 틀려요. 국민에 대한 어디에? 국가의 의사표시예요. 국민이 가져야 할 권리 의무에 대한 국가의 의사표시고, 자, 예산은 예산의 형식이 있다고 했고 법률은 법률의 형식이라고 했어요. 자, 그 효력은 예산 집행의 유효기간, 2018년도 예산 집행의 유효기간은 올해 1년으로 끝나. 올해 예산이 내년도로 가서 또 그대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2019년도 예산이 또 새롭게 만들어지잖아. 그래서 효력이 1년이야. 근데 법률은 여러분들 폐지할 때까지 계속 가, 안 가? 가죠, 여러분들. 그다음에 효력 발생 요건에서 자, 예산은 의회 국회의 심의 의결로서 확정 이루어집니다. 법률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공포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포가 나온 거고. 예산은 국가기관을 여러분들 구속하지만 법률은 국가기관뿐만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 의무까지도 구속합니다. 자, 예산의 수정 변경 나온 거 봐. 자, 여러분들 의회에서는 자, 정부에서 편성한 예산안 자체를 의회에서 일부 심의 의결한다 그랬지. 근데 원칙적으로 의회는 정부에서 편성한 예산안 자체에 대한 삭감권만 가져.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 새로운 사업은 설치할 수가 없어요. 물론 행정부의 사전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 멋대로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 새로운 사업은 설치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근데 법률 자체를 얘기하던 여러분들 뭐 수정 변경 가능하죠. 당연히 여러분들. 그 밑에 예산으로 법률 개편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또 법률로 예산 내용 변경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으로 법률 개편 불가, 법률로서 예산 변경 불가, 그것도 좀 숙지해서 좀 가져가시고. 그래서 박스에 관한 내용들은 가끔 출제 나오는데 좀 숙지해서 가져가시고. 보통 여기서 가장 많이 함정 파는 게맨 밑에 형식적 효력에 예산으로 법률 개편 가능하고 법률로서 예산 변경 가능하다라고 뭐가 돼, X가 돼. X가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산으로 법률을 개정 폐지합니까? 예산 갖고? 말도 안 되지. 법률 갖고 여러분들 예산의 내용을 바꿔? 그것도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요 형태는 둘다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요건 좀 숙지해서 내용을 가져가십시오. 자, 예산에 관한 법률 자체가 쭉 나왔는데, 일단은 현행 한국의 예산에 관한 기본법은 국가재정법이야. 그 명칭을 좀 외워둬야 돼. 거기서 51년도 재정법, 그다음에 61년도 예산회계법, 그다음에 2006년도 10월달에 국가재정법 자체가 저렇게 탄생이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현재 한국의 예산에 관한 기본법, 그러면 바로 뭐다? 국가재정법이에요. 자, 근데 한 장을 넘겨보세요. 569페이지 하단에 맨 밑에 첨삭지도에 예산의 종류하고 적용 법규가 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것은 바꾸는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 자, 일단은 일반 회계는 이제 보통 예산을 얘기했잖아. 일반회계는 적지 마세요. 조세 수입에 근거하여 국가 존립 유지를 위해서 사용되는 예산을 일반회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적용되는 법규는 바로 뭐다? 국가재정법이에요. 근데 특별회계는 뭐야? 정부기업 예산법이에요. 국가재정법이 아니라 정부기업 예산법이에요. 자, 그다음에 기금 자체는 국가재정법에 법적 적용받고 지방재정법은 지방재정에 적용하기 위한 법규예요. 그러니까 국가재정법이 지방재정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재정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또 가져가시고 거기 관리책임 나온 거 봐. 일반회계의 관리책임은 누구야? 기재부 장관이죠. 한국의 중앙예산기관을 얘기할 땐 기획재정부를 얘기하죠. 근데 특별회계를 얘기할 땐 누가 나왔어요? 중앙관세장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자, 기금 중앙관세장.
매입된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에 나서 넣었어. 맞지. 그래서 요 예산의 종류하고 적용법규 관리 책임 요 형태까지도 내용을 좀 정리해서 가져가십시오. 알았습니까? 자, 그거 봤으면은 이제 넘겨서 중앙 예산 기관에 관한 형태를 정리하겠습니다. 570페이지. 자, 중앙 예산 기관 자체를 얘기할 때는 거의 의의 첫 번째 줄 끝에 보자. 정부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최상위의 기관을 중앙 예산 기관이라고 얘기할게요. 예산 편성과 집행을 총괄적으로 관장하는 최상위 기관. 자, 그럼 이제 쭉 내려가서 상가로 이번에 중앙 예산 기관의 위치가 나와 세 가지 형태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일본의 그 여러분들 행정수반 직속형은 대통령 중심제에서 선택하고 있는 중앙 예산 기관의 위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대통령 직속의 예산과 관련된 참모 기능을 수행하는 형태를 얘기합니다. 자, 미국은 여러분들 대통령 중심제와 의원 내각제. 미국 여러분들 그 트럼프 대통령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미국은 철저한 대통령 중심제고 미국이 지금 얘기하는 행정수반 직속형을 대표합니다. 미국의 관리 예산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거기 나와 있을게요. 이게 지금 얘기 여기 들어가고 오른쪽에 재무부 나온 거 보자. 자, 재무부는 뭐냐면은 국고 관장 기구야. 자, 방금 전에 뭐라 했어요? 국고는 뭐야? 나라 근건데. 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나라 중앙은행 한국은행 아니야. 한국은행에 개설한 정부 통장이야. 한국은행에 개설한 정부 통장이 국고야. 그 정부 통장을 관리하는 여러분들 부서를 일명 재무부라고 얘기하는 게 뭐란다? 재무부. 근데 현재 한국의 재무부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재무부는 기획재 정부야. 근데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이지만 예외적으로 그래서 재무부용이야. 왜? 기획재 정부가 우리나라의 국고 수지 총괄 기구에 해당됩니다. 재무부형을 얘기할 때는 의원 내각제를 선택하는 나라는 다 재무부형이 들어가. 의원 내각제. 자, 현실 보세요. 영국, 일본 의원 내각제 OX. 영국 오제 여러분들. 영국의 여왕은 여러분들 별거야,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잖아. 영국의 여왕 그 에이즈로 죽었잖아. 자, 웃자고 하는 얘기 여러분들. 퀸. 퀸 영화 봤어요, 여러분들? 보지 마, 보지 마. 그거 보고 감명받고 막 우는 사람이 있는데, 선생님 개인적으로 에이즈 걸린 미친 놈 자체의 일대기를 잠깐 그려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감명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너 평가 절하했나? 난 솔직하게 감명. 노래 자체는 선생님 때그 노래를 듣고 노래는 선생님이 좋아하지만은 주인공 자체에 대한 여러분들 평가. 먹튀인가 뭐 이제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냥 여러분들 그 시골 촌놈, 인도 출신의 영국에 살고 있는 시골 촌놈이 이제 우연히 여러분들 락그룹이 들어가가지고 노래를 잘 불러서 곡을 잘 써가지고 돈을 떼돈을 벌어. 응? 근데 얘가 뭐냐면 양성 연애자야. 근데 본인은 양성 연애자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양성 연애가 아니라 그냥 호모야. 그 호모가, 호모 생활을 잠깐 보여주는 거예요. 그 호모 생활 해가지고 난잡한 생활 좀 보여주고 그러는데 나중에 에이즈가 판정되지. 그 에이즈가 판정돼서 죽는 거야. 감명받아요? 난 그거 받고 감명 받는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들. 현지인 정서는 전혀 안 맞아요, 여러분들. 자, 그만두자. 영국 자체 같은 경우는 재무부를 대표합니다. 그뭐그 노래가 그 영화가 지금 여러분들 뭐 천만을 육박했다 막 그런 얘기 하잖아.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건 이제 젊은 사람들 자체에 공감을 살 정도 노래에 대한 뮤지션으로서의 천재적인 여러분들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80년대에 젊은 사람들 층에 호응을 얻었던 노래가 지금 여러분들 한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왔어도 지금 20대에 있는 애들한테 어떤 여러분들 감성적인 충격을 준다는 것은 대단한 여러분들 천재 음악까지. 그렇죠? 근데 그거는 좀 인정해 주겠지만은 그 사람의 일대기에 대해서 감명받는 사람들은 난 이해가 안 가요. 전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여기 봅시다. 자, 그, 재무부형 자체, 근데 이제 재무부는 제가 의원 내각제가 재무부형이라고 말씀드렸고, 한국은 예외적으로 재무부형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쌍가로 3번에 보세요. 한국의 재무행정기관이 쭉 나왔나? 자, 기획재정부를 얘기했던 우리나라 중앙예산기관이고, 국고수지총괄기관이라고 얘기 예산했어요. 했잖아. 그래서 그 기획재정부가 쭉 나왔어. 맞지. 자, 그리고 이제 조달청은 중앙구매행정기관이라고 그래요. 정부 수요 물자를 구매하고 조달하는 역할, 계약도 하고,
중앙구매행정기관, 감사원도 알 거예요. 뭐예요? 회계검사기관이죠. 정부 회계가 적부, 바르게 됐냐, 그렇지 않냐, 법적인 지출, 합법적이냐, 그걸 검사하는 기관이고, 한국은행도 중앙은행이죠, 여러분들. 자, 그렇게 정리됐으면 이제 넘겨서 여러분들 바로 572페이지 예산의 기능과 원칙을 더 정리하겠습니다. 자, 거기 여러분들 출제 포인트를 보세요. 별표 A급 자리가 나와. 예산에 뭐가 나와요? 원칙. 572페이지 보자. 572페이지. 자, 예산의 기능 자체를 대표하는 것들 다섯 가지 형태가 쭉 나와. 나왔죠, 여러분들. 자, 하단에 재정 통제란 말이 나와. 나왔죠. 자, 현실 보자.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의 뇌가 하나에 집중한다는 건 쉽지가 않지만, 그래도 집중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알았죠? 그러니까 그 수업이 빨리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게야. 이게 학원 강의는 이게 뭐 학교처럼 뭐 느슨하게 이완돼서 수업을 할수 있는 여유가 전혀 없어요. 학교도 요새는 타이트하게 진행이 돼. 그 주어진 시간 내 진도를 다 끝내줘야 되는 게 원칙 아니야. 학교나 학원이나 여러분들 수업 형태가, 물론 학교보다는 우리가 이제 학원이 수업 형태가 좀 타이트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제한된 시간 내 많은 걸 전달해야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빨리 나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설명 끝나고 난 다음에 넘어가는 건 바로바로 넘어가야 돼. 계속 그 페이지 넘어 있으면은 여러분들 그 다음에 힘들어져. 그러니까 그냥 100%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하고, 나보다는 70% 정도 알고 가도록 수업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알았습니까? 자, 내려가서 예산의 기능 나온 거 보겠는데, 자, 맨 앞에 재정 통제란 말이 나오고 있어요. 별거 아닙니다. 여기 보자. 정부가 편성한 예산은 국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이 돼야 돼. 되죠? 그럼 여러분들, 예산 자체가 성립될 경우에는 국민의 대표기관 의회가 행정부의 재정을 통제하면서 예산이 만들어지지.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예산을 재정 통제의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자. 국민의 대표기관 의회가 행정부의 재정을 통제한다는 것은, 자, 특히 입법부의 역할을 강조한 거지. 그걸 물어보자. 입법부의 역할을 강조한 것을 입법국가라 그래, 행정국가라 그래? 입법국가. 자, 그럼 19세기를 뭐라 그래요? 입법국가, 근대국가. 그때 가장 중시한 기능을 얘기하라. 그럼 재정 통제 기능이야. 그 오늘날은, 그럼 보자. 입법국가의 행정국가야. 그 오늘날 그 기능이 가장 감퇴가 되고 있는 것, 그래도 재정 통제 기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얘기한 재정 통제는 재정민주주의 구현을 가져온다라고 얘기하거든. 뭘 가져온다? 재정민주주의. 요 재정민주주의 자체를 얘기할 때는 모든 재정주권은, 자, 납세자인 국민에게 있다 한 의미가 있어. 그것을 적극적 의미의 재정민주주의라 그래. 어? 납세자 재정주권주의야, 적극은. 근데 소극적 의미 자체를 얘기할 때는 의회 재정주권주의야. 의회 재정 주권주의. 그러니까 모든 재정 주권은 국민의 대표기관 의회에 귀속되어 있다. 자, 영국의 무혈혁명을 대표하는 명예혁명업 알죠? 명명에서는 대표 없이는 과시 없다 이런 말이죠? 이때 대표는 바로 뭐야? 시민의 대표는, 국민의 대표는 의회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것이 이제 소극적 의미야. 그럼 지금 얘기한 재정 통제 기능은, 특히 지금 얘기한 소극적 의미의 재정 민주주의 구현하고도 직접 연관이 있어 없어? 있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의회 재정 주권주의 소극, 위에 거는 적극은 뭐다? 납세자 재정 주권주의. 우리 교재에 나와. 뭐 굳이 지금 안 적어도 돼. 이건 의미만 알라고 얘기하는 게. 자, 두 번째 정책 기능 나온 거 보자. 정책 기능은 뭐예요, 여러분들? 서로 싸움질하고 여러분들 서로 만나서 타협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산 자체를 얘기할 때는 저더 달라 하고, 아니야, 삭감하고, 그럼 서로 싸워서 싸우다가 조정하는 거 아니야? 멱살 잡고 싸움질하다가 조정 타협하는 것을 우리는, 야, 정치를 잘한다 그래. 예산도 그러한 정책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럼 여기 보세요. 멱살 잡고 싸움질하다가 서로 웃는 놈들 보고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 그래? 두 글자로. 응? 여러분들 지금 퀸 자체 노래의 제목이 보헤미안 랩소디 아니야? 그 랩소디라는 게 뭐야,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일본어로 할 때는 광시라 그래, 미친 시. 미친 시. 보헤미라는 것은 뭐냐면, 근데 체코에 있는 여러분들 작은 마을인데, 그 작은 마을 자체는 굉장히 여러분들 자유스러운 여러분 도시로 유명한데, 이것이 이제 이게 회자가 돼가지고 자유로운 영혼을 갖고 있는 예술가들을 보헤미안이라 그래. 그러니까
미친 자유로운 예술을 갖고 있는 미친놈이 쓴 여러분들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 자체를 얘기하는 노래가 한 곡이 아니라 네 곡, 다섯 곡이 합쳐서 노래가 만들어져. 거기에 뭐 오페라 들어가고 뭐더라 뭐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80년대에 발상을 했다는 것은 대단한 뮤지션이죠. 그거는 인정해줘. 선생님 인정해준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내가 그 얘기를 왜 하냐? 여기 보자. 미친놈 얘기하다 그랬네. 여기 보자. 두 글자로 이제 그걸 이제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미친놈이라 그래. 광 뭐라 그래? 광놈? 그래요. 광인. 우리 좋은 말로 광인이라 그러죠. 광인. 광놈 그런 줄 이상하잖아. 자, 여기 보자, 여러분들. 여기 보자. 선생님 보자. 그술 먹고 그러면 가끔 미친놈 많이 나와, 너. 그술잘 먹은 놈 이름이 뭐냐? 윌 다보스키야. 왜 위에 윌 다보스키인지 알아? 이거 없어봐. 그럼 이거 없으면 위스키 하냐? 이거 없으면 술 처먹고 싸움질한다. 윌 다보스키 적어놓으세요, 각자. 윌 다보스키. 윌 다보스키야. 예산의 정석기는 강조한 학자. 과거에 출제 한번 나왔죠. 이건 좀 외워둬야 돼. 거기 맨 위에 정석 기능 나와 있잖아. 맨 위에. 맨 위에. 저 오늘 왜 그래? 무슨 생각해? 어저께 남자친구 헤어졌어? 잘 헤어졌어. 걔가 광인이야, 광인. 자, 이번에 정석 기능은 그렇게 좀 가져가시고, 자, 그 이제 법적 기능 나온 거 보자. 법적 기능은 여러분들 법률의 근거에 지출이 이루어졌는가를 파악시켜주는 기능이 기능하죠. 별거 아닙니다. 예산은 정해진 목적이나 시기, 금액이 있어 없어? 있죠. 자, 국방 예산을 특정한 이유 없이 다른 목적으로 유용했어. 그럼 법적인 제재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죠. 그걸 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예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권리적 기능은 예산의 행정부가 가용 자원이, 가용 자원은 쉽게 돈이야. 돈을 동원하여 사업 계획을 관리 관장한다. 자, 여기 보자. 예산은 잘 들어보자. 1년 동안의 정부의 사업 계획을 화폐라고 하는 양으로 표시한 게 예산이다. 그럼 맞겠지. 1년 동안의 사업 계획을 화폐라는 양으로 표시한 거. 그럼 여러분들 예산은 뭘까? 여러분들 돈을 동원해가지고 사업 계획을 관리 관장한다고 할수 있어 없어? 바로 지금 이건 권리적 기능이고. 자, 상가로 5번에 경제적 기능을 얘기할 때는 자, 네 가지 형태가 쭉 나왔는데 아예 적어놓자. 안성재배. 경기도 안성 들어봤죠? 평택 옆에 있는 것. 안성재배. 아는 경제 안정 기능, 성은 경제 성장 촉진 기능, 소는 소득 재배분 기능, 자원 배분 기능에서 네 가지 형태가 쭉 나오죠, 여러분들. 이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여러분들. 특히 이제 소득세 배분 자체를 얘기할 때는 각종 누진세라든가 사회 보장 쪽 지출을 통하여 소득세 분배의 기능을 수행한다 한다? 수행하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제 맨 밑에 자원 배분의 별표. 자, 거기 들어보세요. 선생님 보세요. 우리 앞에서 시장 실패의 원인 배웠죠? 시장 실패의 원인 가운데 공공재 들어가 안 들어가? 공공재는 시장에서 공급이 안 되잖아. 그럼 시장이 할수 없잖아. 그러면 시장이 할수 없으니까 정부가 대신 공공재를 여러분들 만들어서 나눠줘, 안 나눠줘? 뭘 만들어줘? 도로도 만들어주고 항만 부도 예산을 통하여 만들어 안 만들어? 만들죠. 돈을 투입해서 국방도 하고 그게 지금 얘기한 자원 배분 기능이야. 거기 이제 키워 요거는 함정파면 시장 실패 밑줄. 시장 실패 여러분들 시장 실패에 치유하기 위한 기능 그런 말보다 자원 배분 기능이에요. 그래서 일단 안성재배 네 가지 형태 정도는 가져가십시오. 알았습니까? 근데 이제 머스그레이브는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얘기한 이세 가지의 기능 가운데 거기 두 번째는 경제 성장 촉진 기능 나온 거 있죠? 네 가지 기능 가운데 그 경제 성장 촉진 기능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를 예산의 3대 경제 기능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거기 안성재배에서 성장 촉진을 뺀 나머지 세 가지를 뭐로 파악했다? 예산의 3대 경제 기능으로 해석한 인물이 정원아 머스그레이브입니다. 뒤에 나올 거야. 근데 지금 미리 좀 적어놔. 머스그레이브. 572페이지 맨 밑에 나와 있네. 맨 밑에. 각주에. 각주 보세요. 여기. 맨 밑에 나와 있죠. 자, 그거 봤으면은 자, 이제 넘겨서 예산의 원칙. 자, 예산의 원칙은 제가 이거 무조건 A급이라고 얘기 예산했어요. 했죠. 예산의 원칙은 예산 이루어지는 과정, 특히 이제 편성이나 집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준칙을 예산의 원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칠판을 잠깐 볼까? 이 원칙은 크게 두 가지 용어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현대적 예산의 원칙이 있고, 아, 미안합니다. 바꾸자. 전통적 예산의 원칙이 있고, 또 하나, 현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지는데, 일단은 전통적 예산의 원칙은 30년대 이전까지야. 그럼 이전까지는 입법부가 행정부의 재정 통제를 중시했을까? 입법부 역할을 강조했으니까 입법부가 행정부의 재정을 통제하는 것을 강조했겠지. 그래서 이름을 통제 중심의 예산의 원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입법부 중심의 예산의 원칙이라고 얘기하고. 이걸 얘기한 사람은 교재 나와. 적지 마. 노이 마르크야. 그 노이 마르크의 예산의 원칙, 이걸 전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자, 근데 한 장을 넘겨보시면은, 한 장을 넘겨봐봐. 현대가 나왔나? 어디 나올 게야? 현대를 얘기할 때는 그것이 아니라, 현대 상황은 굉장히 불확실하고 가변적이죠. 그럼 불확실하고 가변적인 상황에 행정위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량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래서 이것은 행정부의 재량을 위한 거야. 재량을 준다는 것은 스스로 기획하고 스스로 관리하기 위해. 그래서 이걸 기획 관리 중심 예산 원칙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나는 이 재량이란 말이 더 좋아. 이 재량이란 말이 더 좋은데,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이것은 위에 건 바로 입법부니까 뭐가 돼? 이건 행정부 중심 예산의 원칙이지. 이걸 얘기한 사람은 스미스라는 사람이 얘기해. 그래서 스미스의 예산의 원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와. 여러분들 95%가 얘기해요. 여기 5% 정도. 근데 5% 정도 나온다 하더라도 뻔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가는데, 여기 보자. 근데 이거는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딱두 개밖에 안 나와. 나는 개념 정의. 전통 예산의 원칙에 대한 내용에 대한 각각 뭐 한정성 원칙이 무슨 이런 개념 정의. 또 하나, 예외를 묻는 거야. 그럼 오늘날에는 예외를 더 중시하겠지. 왜? 오늘날은 현대니까. 그래서 이 예외를 묻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꼭 숙지해서 내용을 가져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통을 대표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거기 8가지 형태가 쭉 나오고 있는데, 나 적어 놓자. 한통 사단은 공명정대하고 완전하다. 적어 놓으세요. 한통 사단은 공명정대하고 완전하다. 전통에다가 한통 사단은 공명정대하고 완전하다. 하는 한정성의 원칙. 거기 어디 나왔을게요? 4번 나왔죠? 통, 동일성의 원칙. 7번 나왔죠? 4, 사전 의결. 3번 나왔죠? 단, 단일성. 6번 나왔죠? 공, 공개성 1번, 명, 명료성 2번, 정대, 정확성 8번, 완전하다, 완전성. 됐죠? 다음 중 전통적 예산의 원칙이 아닌 거 1번, 보고의 원칙 몇 번? 1번. 이렇게 전통과 현대를 섞어서 고른 문제가 한 문제야. 자, 그러면 이제 공개성부터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뻔한 내용입니다. 예산의 주요 과정이나 내역 단계는 국민들과 국회한테 공개를 해야 합니다. 뭐 기자회견을 두드려 공개하기도 하고, 정부 간행 가운데 예산 기호라고 하는 나라 살림이 있어요. 그걸 발행을 두드려 공개하기도 하고, 각종 여러분들 지방정부의 여러분들 재정을 공개하는, 거기 여러분들 재정구라고 나와. 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중앙정부의 예산과 재정 자체를 공개하는 디지털 예산의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토대로 각각 정부들의 재정을 공개하고 있다. 그 표현입니다. 자, 근데 이 공개성 원칙에 예외가 되는 게쭉 나오고 있어요. 자, 제일 먼저 뭐가 나왔어요? 국방비 잘 보세요. 외교활동비, 정보비, 국가정보원 예산. 아, 이런 것들은 국가의 안보와 관련된 내용들이구나. 그럼 이 내역을 함부로 공개하는 것은 국가 안위에 침해를 갈 위험성이 있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개성 원칙의 예외에 집어넣고 있다. 조금만 생각하면 되고, 그죠? 자, 두 번째, 명료성의 원칙. 예산은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밑줄, 정확하게 편성되어야 한다. 명확하게, 그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러한 명료성 원칙의 예외가 되는 게 나오는데,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맨 앞에 총괄 예산이라는 게 나와. 나오죠. 그거 하나. 그리고 총괄 예산을 일명 우리는 이름을 기능별 분류라고 얘기해요. 무슨 분류? 기능별 분류. 방위의 기능, 교육의 기능에서 방위비, 교육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것을 총괄 예산이라 그래. 방위비 30조, 교육비 20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여러분들 내역이 없죠. 그냥 총괄적으로 금액만 표시한 게야. 그럼 포괄적으로 표시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여러분들 이루어진 게야, 이루어지지 않았어? 않았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얘기한 명료성 원칙의 예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사전 의결. 예절의 원칙 가운데 가장 출제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 사전 의결의 원칙이에요. 자, 사전 의결은 말 그대로 예산은 집행되기 전에 어디에? 국회의 사전 의결을 받아야 한다. 그게 사전 의결의 원칙이에요. 자, 근데 원칙이 예외 보시면 제일 먼저 나온 게준 예산이 나오고 있을 거예요. 자, 여기 보자. 여기 2020년이야. 여러분, 2020년도의 예산은 2019년도, 그러니까 2020년 회계연도 개시일, 이건 알아야 돼. 120일 전까지 정부에서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30일 전까지 국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되겠죠. 그럼 정부에서 편성해서 최초로 국회에게 상정된 예산. 자, 보세요. 상정됐어요. 여기 보세요. 그리고 심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돼서 확정된 예산을 우리는 본 예산이라고 얘기해요. 늘 그거 넣으면 안 된다. 정부에서 최초로 국회에 상정된 예산을 본 예산이라 한다고, X. X야, X. 의결 확정 걸 거쳐. 이걸 어떤 사람들은 당초 예산이라고 그래, 구분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근데 당초 예산 자체는 행사하기 전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올린 것도 당초 예산 그러고, 여기 보자. 여기 보자. 본 예산 자체가 확정되고 난 다음에 변경할 사유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거 냅두고 변경되는 부분에서 별도로 편성되는 것을 추가 경정 예산이라고 하고, 뭐라 하나? 경정 예산. 그럼 이때 이것을 또 당초 예산이라고 정의한 책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행사학책을 보면 당초 예산 자체가 의미가 두 가지가 나와. 그러니까 당초 예산은 헷갈려, 안 헷갈려? 헷갈리니까 이건 시험지 안 나온다고. 알았냐? 알았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할 것은 뭐를? 본 예산을 가지고 와야 한다. 왜? 당초 예산이 이것도 당초. 당초 예산은 그대로 내버려두고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이게 당초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글을 쓰는 사람들이 이건 좀 통일을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통일을 못본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여러분들 법정 용어가 없어요. 최초로 상정된 예산 자체는 법정 용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선생님이 여기서 생략하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다음 여기 보자. 하여간 이제 올렸어요. 국회에서 심의했어요. 자, 심의 기간 중에 행정부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어. 그래서 우리가 올린 예산 중간에 좀 바꿔야 되겠어. 그래서 중간에서 여러분들 행정부가 불가피하게 바꿨어. 그 바꾼 예산을 우리는 뭐라냐? 수정 예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수정 예산. 저 우리 남학생들 수정 좋아해, 싫어해? 김수정, 이수정, 한수정, 배수정. 자, 수정. 그래서 좋아하기 때문에 요게 앞이야. 본보다 앞이야. 순서가 이거 다음에 이거야. 그다음 뭐야? 이거지. 순서가 이렇게 돼, 이렇게. 수정본. 책을 여러분들 좀 만들었는데 수정본. 수정본으로 할게. 알았습니까? 그다음 등장건 뭐야? 중예산. 중예산 얘기해보자. 그럼 선생님 요 기간 중에 편성합니까? 아닙니까? 2020년도 내내 편성 가능해. 한국의 중앙예산을 편성한 적이 있습니까? 아, 10번도 쓴 적이 있어요, 매년. 그뭐 아예 쓰지 않은 적도 있고. 이전 1974년도는 7번을 써. 아, 10번, 10번 미안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쓴 적도 있고 쓰지 않은 적도 있고 그래요. 추경예산 편성 여러분 횟수는 제한이 없어. 뭐 최소한 1회해야 한다 그런 것도 없어. 안 해도 상관이 없고 100번 해도 상관이 없고 1000번, 10000번 상관없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여기 보자. 본 예산 이게 확정됐어. 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못했어. 요 기간 중에. 국회 파행국회가 발생해. 공전하고 싸움질하고 장외투쟁. 한국당이 야당이 되더니 막 장외도 하고 막 보이콧하고 막 그래 안 그래? 자유한국당. 그래서 여러분들 이름이 굉장히 기분 나빠. 왜 자유한국당이야? 왜 한국이란 이름을 쓰냐 이게 기분 나쁘게. 난 한국 같이 가는데 걔네들 한국 보면은 여기 보자. 선생님 보자 여러분들. 선생님 보자. 뭐 자유한국당.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통합? 민주당. 근데 통합하는데 무슨 민주야? 바닥민심까지 지금 여러분들 까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선생님도, 그 선생님 뭡니까?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야. 그럼 두 정당을 비판할 자유가 있어 없어?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정당 색깔로 어떻게 생선을 살아가? 우린 가장 중요한 게 뭐야? 그죠? 잘 사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 아니야. 어떤 정당이 들어갔든 간에 걔네들이 그것만 해주면 돼. 안 그래요? 여기 보세요. 그걸 못하니까 여기도 먹는 거지? 여기 보자. 내가 뭐에다 말하냐, 지금? 앉아서 싸움, 국회 지륵탕 싸움한다는 사람. 못했어요. 요때 임시국회를 살려서 못했어. 즉, 개시일 전까지 예산이 불성립했다. 이대 성사하는 것은 임시예산이라고 얘기하고, 요 형태는 세 가지가 있어요. 가예산이 있고, 잠정예산이 있고, 그리고 준예산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한국 정부는 요 준예산을 채택을 하고 있어요. 뭘 쓰고 있다? 준예산. 이건 말 그대로 예산이 불성립했다고. 여기 보자. 교사들, 교사래. 공무원들 인건비 줘야 돼, 안 줘야 돼? 인건비 줘야 합니다, 여러분. 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 사무처리 해야 돼, 해야 돼? 해야죠. 일단 이제 작년도에 준해서 씁니다. 쓰기 전에 국회에 허락 안 받고 그냥 해.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국회에 보고하고, 나중에 요 예산이 여러분 성립됐잖아. 그러면 그만큼 집행된 것으로 간주해버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준 예산은 국회 사전 의결을 받지 않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에 예외에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자, 그 다음 나온 게또 뭐가 나왔어요? 예비비의 지출이 나왔어요. 자, 이게 뭔가 좀 볼까요? 여기 보세요. 이거 보기 앞서 여기 보자. 추경 예산은 여기 보자. 본 예산은 그대로 냅두고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하여 또 하나 만드는 거예요. 요거 냅두고. 원래 국가 예산은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또 하나가 있어야 한다고. 하나가 있어야 하는 걸 뭐라냐면은 575페이지에 그 6번에 단일성 원칙이란 말 나와. 이게 하나가 있어야 한다 그 말이거든. 근데 이건 또 하나 있는 게 없는 게야. 그래서 그 추경 예산 예외에 추경 예산이라는 게세 번째라고 안 나와. 추가 경정 예산. 알았습니까? 그 미리 얘기했다. 자, 여기 보자. 여기 보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예비비가 나왔는데, 요 예비는 쉽게 국가 비상금이야. 자, 제가 칠판에 뭐라고 적어놨어요? 국가 비상금이에요, 비상금.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어. 자, 아버지가 국회야. 아들이 행정부야. 아들이, 자, 아버지한테 얘기한다고. 아버지, 저 이번에 설악산으로, 뭐, 제주도로 수학여행 가는데 비상금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아버지가 얼마가 필요해? 그러니까 10만 원이요. 잘 들어보자. 그럼 10만 원 총액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야 돼. 국회에 사전 허락받고 해야 돼. 총액은. 엄마 가면 10만 원씩이나 썼나? 만 원만 가져가. 그럼 만원 가져가야지. 이 총액은 아버지 국회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돼. 근데 아버지가 그래 10만 원 주마 줬어요. 그럼 10만 원 갖고 아들 있을 때는 아들이 알아서 써안 써?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자친구하고 여러분들 하여간에 제주로 저 수학여행 갔다고 가지고 보자 둘만. 그게 수학여행이야. 가지고 여러분들 여기 보자. 모슬한 거 가지고 여러분 모슬한 거 선생님 뭐 해면 되겠어요? 대방어 대방어 모슬한 가면 대방어 그냥 방어 먹지만 안 돼. 대방어 먹어야 돼. 대방어. 저 방어는 방어는 그냥 그렇고 대방어. 그런데 대방어 잡아가지고 탁 나눠서 먹어. 아 진짜 하고 싶다. 강의 때는 지금 비행기 타고 가고 싶다. 여기 보자. 거기서 여러분들 저 친구가 자기가 대방어 사주기 때문에 맛있게 먹었어. 그래서 소주 한라산 소주 두병딱 까고 여러분들 그 대방어 좀 맛있게 먹었어요. 먹고 나올라 그러는데 저 친구가 어머머머 지갑을 안 가져왔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지가 돈 내야 돼안 내야 돼? 내야 합니다. 그럼 낼때 아버지한테 여러분들 미리 사전에 알아보고 허락받고 해. 아버지 친구가 대방어 먹더니 오리발 내밀고 그래요. 아버지 어떻게 닭발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 그래서 아버지한테 전화 안 하고 제가 알아서 써안 써. 쓰죠. 마찬가지로 정부 입장에서도 예비비를 지출할 때는 그냥 쓰는 거야. 쓰고 난 다음에 나중에 사후 허락만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예비비의 지출이란 말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그걸 잠깐 좀 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어디 펴보시냐 하면은 612페이지, 611, 610페이지, 610페이지 펴보세요.
맨밑에 예비비가 나오죠? 자, 나온 거 보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바로 뭐 이게 비상금이지 뭐. 국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 의결은 아까 총액은 국회의 아버지 허락 반달이죠. 그걸 얘기하잖아. 구체적인 집행, 집행이 지출이야. 이후에 국회의 사후 승인. 자, 그리고 예비비 관리자 누가 나왔어요? 기재부 장관이 관리합니다. 누가 관리한다? 기재부 장관이 관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좀 정리해서 가져가세요. 자, 다시 원위치. 자, 그 다음 나온 게 여러분들, 다시 교재 574페이지, 전용이 나오고 있어요. 전용. 자, 예산은 예산 과목이라는 게 있는데, 자, 장관항 세 항목을 예산의 과목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여러분들 금전출납을 쓸 때도 가장 큰 항목이 있고 점차점차 작은 항목으로 고쳐야 되잖아. 마찬가지예요. 우리 책도 여러분들 우리가 목차가 있잖아. 가장 큰 목차, 점차점차가 있잖아. 그래서 요 지금 얘기한 이 장에서부터 항까지를 보통 우리는 입법 과목이라 그러고 요쪽이라고 그냥 세항 과목을 묶어서 이름을 행정 과목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장은 뭐냐? 이거야. 국방비, 교육비. 이게 장이야. 다시 구사시킨 거. 여기 여러분들, 육군 방위비, 공군 방위비, 해군 방위비. 이게 뭐야? 관이야. 이거 다시 구사시킨 게 항, 구체화, 가장 구체화돼가지고 여비가 얼마고 청소비가 얼마예요? 이게 뭐야? 목이야. 쉽잖아. 그럼 여기 보자. 장관항은 상대적으로 세항과 목과 비교해 볼때 금액이 커 적어. 그러니까 이것은 입법부가 통제를 해야 돼서 입법 과목이야. 어, 입법부의 통제를 받는구나. 이거는 금액이 커 적어. 그렇다 보니까 이것은 입법부의 통제 없이 행정부가 스스로 쓸수 있는 과목이에요. 자,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예산을 쓰다 보면은 교육 국방비가 여러분 1조가 좀 남어. 근데 교육비가 1조가 부족해. 그럼 남는 국방비를 교육비로 이렇게 넘길 수가 있겠지. 이렇게 입법 과목 간에 상호 융통이 이루어지는 것을 옮길 이자를 써가지고 이름을 이용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란다? 이용. 이번에 마찬가지야. 여비가 써보니까 300만 원이 넘어. 청소비가 300만 원이 부족해. 이렇게 행정 과목 간에 상호 융통이 이루어지는 것들. 이걸 옮길 전자를 써가지고 뭐란다? 이거를 전용이란 말을 써요. 전용. 전용. 알았어요? 그럼 전용은 금액이 커, 적어? 적죠. 이건 금액이 크니까 이거는 아까 얘기한 입법부에 허락받고 해야 되고, 이건 입법부에 허락받지 않고, 그냥 기재부 장관의 사전 허락만 받으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용 사전 의결의 원칙에 예외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좀 이따 적고, 선생님 이따가 이거 안 지울 테니까 좀 이따 적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4하고 2월. 4하고 2월은 올해 못 쓰고 내년도로 넘기는 것을 2월 그러는데, 2월은 두 가지가 있어요. 명시가 있고 4하고. 명시는, 자, 적지 뭐 데이터 나와. 사전에 예측이 된 게야. 야, 이거 올해 못 쓰고, 암말에도 내년도로 넘길 것 같구나. 예측이 된 거고. 4하고는 말 그대로 갑자기 사고가 터져서 넘어간 게야. 그럼 4하고는 우리가 예측이 돼야 돼. 안 되니까 국회의 사전 의결을 받을 만한 시간이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사전 의결의 원칙에 예외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용어로 잘 해석하면 돼. 자, 맨 밑에, 맨 끝에 뭐가 나왔어요, 이번엔? 대통령의 재정 경제상의 긴급 명령권의 발동 이런 말 나왔잖아. 612페이지. 612페이지. 자, 밑에서 세 번째. 국가가 재정 경제상 중대한 위기에 처하고 국회의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어. IMF 위기까지 갔어. 부도 사태까지 가. 그러면 여러분들 근데 국회에서 이놈들이 싸움질 만해. 그럼 어떡하냐? 대통령이 국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긴급 명령을 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다음에 국회에 바로 통보를 해야 합니다. 근데 국회에서 그걸 승인하지 못하면 긴급 명령은 효력이 상실되게끔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긴급 명령을 발할 때는 국회에 허락받고 한게안한 게야? 안한 거지. 그래서 사전 의결의 원칙에 예외로 보고 있습니다.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사전의 길의 원칙에 예비는 꼭 외워두셔야 되는데, 아예 암기하는 기법 좀 보자. 예비역 김준의 전사. 예비역 김준의 전사. 예비역 김준의 전사. 자, 예비역 예비비의 지출. 김, 고만, 긴급 명령권. 준, 준예산. 전, 전용, 사, 사구율. 되죠? 그렇게 외워서 가져가자. 자, 암기와 간주하고, 이제 4번에 뭐가 나왔어요? 한정성이 나와요. 한정성은, 자, 보자. 예산에 가끔 명확한 한계, 명확한 한계를 지녀야 한다. 한정돼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정해진 목적을 위해서만, 정해진 금액만을, 정해진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세 가지 원칙이 또, 로 나눠서 얘기해. 목적의 한정성, 금액의 한정성, 기간의 한정성, 이런 식으로. 자, 먼저 여러분들, 목적의 한정성 원칙에 예외해가지고 뭐가 나왔어요? 이용과 전용. 아까 이용, 아까 입법과 목관의 상호 융통 얘기 예산했어요. 했죠. 국방 예산을 교육 예산으로. 전용도 여러분들, 뭐, 인건비를 청소비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목적의 한정성 원칙에 예외. 자, 선생님이 예비비는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경비라 그랬죠. 초과 지출은 정해진 금액을 벗어나서 쓰는 거 아니야. 그래서 금액의 한정성 원칙에 예외. 자, 기간의 한정성은 예산 집행의 유효기간은 몇 년? 1년. 이걸 다른 말로, 기간의 한정성 원칙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뭐라 그런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자, 그럼 지금 얘기한 기간의 한정성 원칙의 예외가 되는가? 자, 제일 먼저 원하세요. 2월. 2월은 올해 못 쓰고 내년도로 넘기는 거니까 1년을 넘겨 쓰는 거 아니야. 그다음에 계속비. 자, 610페이지. 610페이지 펴보세요. 자, 계속비가 나올 거예요, 중간에. 보자. 수년에 걸쳐서 완공. 이때 수년은 5년을 얘기합니다. 공사, 제조, 연구, 개발 사업의 경우에 경비의 총액과 연벽을 정하고 이 의결로 국회 의결로 수년에 걸쳐서 집행이 가능하다. 옆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예외가 된다. 그런 말 나와나? 나오죠, 여러분들. 자, 현재 보자, 여러분들. 자, 예를 들어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몇 년? 5년이죠. 한강, 여러분들, 뭡니까? 환경 개선 정비 사업 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환경 개선 정비 사업 한강을 할때 들어가는 여러분들 총액이 얼마냐? 예를 들어서 3천억이다. 총액. 그 연부액은 뭐냐? 매년 들어가는 경비야. 2020년도에 얼마, 21년도 얼마, 23년도, 24년도. 그걸 연부액이라 그래. 그걸 미리 정해놓고 그냥 순회에 걸쳐서 집행하는 거야. 1년이 아니라 순회에 걸쳐서. 그럼 당연히 기간의 한정성 원칙 예외에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죠. 그 계속비에. 자, 또 뭐가 나왔냐? 국고 채무 부담 행위가 나와. 딱 아까 그 페이지, 611페이지. 자, 국고 채무 부담 행위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 자, 거기 법률 제출 예산 계속비, 그거 보지 마시고, 그 다음 뭐? 국가가 재원 확보 없이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란 말 나와, 나와.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야. 재원 확보 없이, 돈 없이. 채무, 돈 없이 외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외상으로 하는 공사 계약, 이게 바로 국고채무 부담액이야. 거기 뭐의 원칙에? 기관의 한정성 원칙의 예외라고 나와, 나와. 나오자, 여러분들. 자, 현재 보자. 현재 보자. 국방부에서, 자, 지금 여러분들 한반도가 이렇게 있고, 이제 여러분들 중국도 있고, 여기 일본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중국. 남북한의 여러분들 성군 자체의 함정을 비교해 보니까, 이 북한 자체가, 잠수함 자체가 여러분들 10정이 있어요. 한국은 3정밖에 없다고 하죠, 보자. 근데 일본 새끼는 20정이나 있어. 어째 중국 새끼는 150정이 있고. 그럼 한국 주변 국가들과 비교해도 한국은 여러분들 너무 지금 잠수함 자체가 너무 여러분들 지금 너무 열세 아니야. 근데 굉장히 지금 한반도 중심으로 긴장감이 고조가 되고. 그럼 우리의 대항마가 좀 필요해, 필요해, 필요해가지고 돈이 없는데
빨리 함정을 좀 건져야 돼. 그럼 국방부에서 장관이 국회 가서 얘기해. 국회의원 좀. 우리가 이런 상황이 있는데 잠수함이 없습니다. 최소한 잠수함 자체를 우리가 최소한 일본까지, 일본순까지 만들 거 아닙니까? 우리 20개 그냥 외상으로 그냥 건조하게끔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허락하면 외상으로 여러분들, 자, 지금 얘기한 항공, 이 잠수함 건조하는 민간 기업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거야. 야, 우리 계약금 지금 못 줘. 대신 내년도에 1차 중도금 얼마 주고 2차, 그 다음 연도, 그 다음 3차 주는 거야. 근데 이 국어체육부담행위는 여러분들 공사, 외상으로 공사 계약하는데 공사 기간이 올해 끝나는 게 아니야. 복수 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져. 현재 언제까지요? 천년도 괜찮아. 지금 여러분들 저기 이탈리아가 어디 가면 여러분들께 무슨 탑이 있잖아. 피사 탑인가 이렇게 쓰러져 오는 거고 매년 공사한다며. 수백 년 동안 지금. 공사한대요. 그, 이렇게 마시게 한탑 있잖아. 이렇게. 그걸 왜 공사한? 나는 그냥 냅둬서 쓰러지게끔 했으면 좋겠어. 솔직히 한번 하면 그래. 저 삐딱한 걸왜저 선생님 생각할 때는 삐딱한 거는 바로 세우든지 아니면 이렇게 바로 세우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그냥 밀어버리든지. 그 탑만 볼 때마다 그걸 느끼거든, 충동을. 저를 바로 세우면 좋을 텐데, 정안 되면 밀어버리든지. 근데 그걸 계속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게 걔네들이야. 이상한 애들이에요. 이상한 애들. 이상한 거 갖고 열광하고. 그죠? 한국 사람도 이제 많이 닮아가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자. 하여간에 이제 이게 고치의 부담이야. 그럼 당연히 복수년대에 걸수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간의 한정성 원칙에 의해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그래서 다시 원위치 2월 계속비 국고채의 부담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관연도 지출 수입은 작년도에 나갈 돈을 올해 나가는 경우도 있고, 작년도에 들어올 수입이 올해 들어온 수입도 있어 없어. 이것도 기간의 한정성 원칙에 의거가 되는 거죠. 복수년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 봤으면 이제 오른쪽 맨 위에 5번의 완전성 원칙. 자, 이것도 별표 하나 필요합니다. 최근 여러분들 그 사전 의결의 원칙, 그리고 통일성, 그리고 이 완전성이, 완전성이 새롭게 좀 부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가져가야 합니다. 완전성을 포괄성의 원칙이라고도 얘기하고, 이걸 달리 얘기할 때는 총계주의 원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제가 방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총계주의 원칙. 이걸 뭐 총계 예산의 원칙 다 좋아요. 그럼 총계 예산 원칙은 뭐냐? 모든 세액과 제출은 예산서에 다 기록해야 한다. 기록하는 것을 계상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예산서에 기록하는 것을 계상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알았어요? 예산서에 다 기록해야 한다. 그러면 세입 제출, 모든 세액과 제출을 기록한 예산, 이 예산을 총계 예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무슨 예산? 총계 예산. 당연히 다 기록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게 보자. 징세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거기 순계산이란 말이 나와. 그걸 순계산이라 그래. 그건 징세비는 뭡니까? 자, 여러분 은행 가서 우리가 여러분들 국고 재료용지 갖고 납부하잖아. 그럼 은행은 자선단체가 아니야. 중간에 뭐 대신 수수료 받아먹거든. 그걸 뺀 나머지만 올린 것을 순계산 그러는 거야. 그럼 징세비는 기록이 된게안된 거야? 안된 거지. 그래서 완전성 원칙에 의해. 자, 그다음에 이제 기금 나왔는데, 자, 기금을 잠깐 좀 보고 갑시다. 자, 여러분들 교재 어딜 보냐 하면은 590페이지인가? 592페이지. 자, 맨 위에 펀드 기금이란 말이 나왔나? 592페이지에 펀드야, 펀드. 국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특정한 자금을 얘기해. 자금을 얘기한다고.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세 번째 줄 보시면은 세입 세출 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와. 저 그다음 밑줄 세입 세출 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예산 외로 운영한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근거하여 총계주의 원칙에 의해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가 보자. 여기 보세요. 자,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기금을 운영한다. 그러면 보건복지부 예산 자체는 세입 예산이 있고 제출 예산이 있어 없어? 요 기금도 세입이 있고 제출이 있겠지? 그럼 보건복지부 1년 동안 발표하는 세입 제출 예산 규모에는 사회복지기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1년 동안에 얼마 발표할 땐 이건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어요. 이건 별도로 관리해. 그럼 여기에 기록하지 않고 별도로 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뭐다? 완전성 원칙의 예외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나온 게 뭐가 나왔어요? 수입 대체 경비가 나왔는데, 자, 이건 그거 얘기해 보자. 수입이 경비로 대체가 되는 게야. 자, 우리 교재 610페이지, 611페이지. 자, 그러면 개념밖에 안 나왔네. 여기 보자. 이게 낫겠다. 여기 보자. 내가 수입이 뭐로 바로? 경비로 대체야. 국공립대학원 논문심사비라는 게 있어요. 논문심사비는 논문심사를 위해서 이걸 여러분들 학생들한테 징수를 해. 그럼 이건 바로 논문심사비로 바로 들어가 안 들어가? 수입이 바로 뭐야? 경비로 바로 대체가 되는 거야. 이해했어요? 여러분들 여기 보자. 니들 여러분들 외국 나갈 때뭐 갖고 나가? 여권 발급 경비. 그럼 니들 여권 발급할 때돈 내야 돼? 내죠. 그돈 내는 이유에 여권 만들 때 수첩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갑니다. 대선 가서 도장 받고 막 그래야 돼. 그럼 바로 뭐냐? 여권 자체를 만들 때 들어가는 경비가 여권을 만드는 경비로 그대로 대체가 되는 거야. 그 수입이 바로 뭐야? 경비로 대체가 되는 거예요. 그걸 수입 대체 경비라 그래. 그래서 이런 것은 여러분들 수입 대체 경비는 아까 얘기한 식으로 여러분들 외교부의 세입 세출 예산에 기록하지 않고 별도로 관리한다고 또. 그래서 완전성 원칙에 의해. 자, 그다음에 이제 전대 차관이 나왔는데, 자, 여기 보자. 차관은 돈을 빌리는 게야. 돈을 빌린 사람을 뭐라 그래? 차주라 그래. 그 누가 돈을 빌리냐? 기재부 장관이 돈을 빌려. 누가? 기재부 장관이. 외국에서 돈을 빌려. 그러니까 차관이지. 뭐 외국은행들 있잖아. 돈을 빌려. 빌려가지고 어떡하냐? 이거 보자. 앞에 전대란부터. 전대는 다시 돈을 꿔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돈을 빌려가지고 국내에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꿔주는 거야. 빌려주는 거야. 돈을 빌려주게 한 차관이야. 빌려서 빌려주는 거야. 중간에 좀 먹어 안 먹어? 좀 먹겠지. 정부래도. 좀 먹겠죠. 이게 전대 차관이야. 이것도 기획재정부 세입세출 예산에 기록하지 않고 별도로 관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까? 자, 현물 출자는 여러분들 현금이 아닌 물건, 땅이나 건물로 출자하는 걸 얘기했고, 또 여러분들 세입세출 예산에 땅, 아니면 여러분들 건물, 이런 거 명시하지 않고 별도로 또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성 원칙이 예외,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형태 꼭 숙지해서 내용 좀 가져가십시오. 알았습니까? 자, 좀 쉬었다가 계속 수업 진행하겠습니다.